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한 분이 빌려주신 제품을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JK디자인의 오르카 트레이너 관리통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영상 속에서 가격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인상 깊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 관리통 구매 방법이랑 가격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먼저 이 제품의 기본적인 스펙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노다이징 처리된 티타늄 블레이드에 G10 유리섬유 일체형 핸들을 사용했습니다. 핀이 아예 없는 핀슬리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길이는 펼쳤을 때 25cm, 닫았을 때 14.6cm,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무게는 90g으로 100g도 채 안 되는 무게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편이죠. 아무래도 금속으로 된 핸들이 아닌 G10 유리섬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데요. 호불호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색상은 핸들이 검은색, 흰색도 있고요. 블레이드는 그린, 퍼플, 블루, 블랙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블레이드 탱 쪽에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27번으로 초기 모델 제품이에요.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이쪽 핸들 끝에 나사가 달려있던데 이 친구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일체형의 유리섬유 핸들을 사용한 발리송은 제가 처음 봤는데요. 국내에선 당근발리송이라고 불리던 베옵스의 B201이라는 제품이 있었죠. 그 제품도 핸들이 유리섬유로 돼 있었었는데 그 제품은 일체형이 아니라 샌드위치형이었고 블레이드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기 때문에 블레이드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린 아주 까다롭다는 평을 받은 그런 발리송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오르카 발리송은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가벼운 티타늄 블레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근발리송보다 비교적 사용하기 원만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사람마다 취향 차이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핀슬리스 특유의 울림과 유리섬유 일체형 핸들의 둔탁함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핸들 그루브와 유리섬유 재질의 핸들은 금속 재질의 핸들보다 덜 미끄러워서 플리핑 시에 더 안정적이었어요. 부싱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톨러런스의 정교함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칼날 쪽을 보시면 콩니 모양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발리송을 돌렸을 때 이 부분이 손가락에 닿으면 이질감을 줬어요. 그래서 비록 트레이너지만 핸들 구분을 하면서 칼날을 피해가면서 돌리는 맛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아주 훌륭한 발리송이에요. 발리송의 무게는 개인 취향을 크게 탑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무게가 다 달라요. 하지만 100g도 채 안 되는 무게가 가벼운 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제 손 기준으로는 120에서 150g 정도가 돌리기 딱 적당한 무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르카 발리송은 그 무게에 한참 못 미치죠. 가볍기 때문에 오랜 플리핑 시에 손에 주는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볍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회전이 들어가는 플리핑이 아니라 쉽게 날아가버리는 단점이 있기도 하죠. 가벼운 무게로 부담없이 돌리기 좋기에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하기도 하지만 가벼운 무게로 적응하면 나중에 금속 재질의 발리송을 쓸 때 다시 적응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 비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벼운 발리송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가벼운 게 좋고 무거운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좋고 나쁨을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발리송을 여태까지 돌려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리와 돌리는 느낌은 묵직하지만 실제 무게는 가벼워서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르카 발리송을 돌렸을 때 중간중간에 블레이드가 울리는 소리가 나는데 저는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무거운 발리송과 가벼운 발리송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면 가벼운 발리송 쪽입니다. 손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좋고 작은 힘으로 부드럽게 돌리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카 발리송 무게에 적응하니까 돌리기 좋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에 가벼운 무게가 처음엔 생소했을 뿐이지 계속 돌려보면서 적응하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핸들이 조금만 더 두껍고 길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무거운 발리송보다는 가벼운 발리송을 선호하는 저로서는 오르카 발리송이 훌륭한 발리송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 발리송 구매 욕구가 막 생기실 텐데요. 이제부터 가격과 구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475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60만원이에요 여기서 한국으로 들여오려면 관부가세라든지 해외배송비라든지 이것저것 추가 비용이 붙겠죠 그러면은 70만원은 좋긴 없는 발리송이 되는 겁니다 구매 욕구에 신중을 가하게 만들어주는 가격이죠 나이프센터라는 판매 사이트에서 JK 디자인의 발리송 몇 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르카 트레이너 발리송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1,450 하나로 약 190만원입니다 디자이너의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더욱 굉장한 가격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 굉장한 숫자들을 보다가 오르카 발리송의 가격을 보면 그래도 얘는 좀 저렴한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데 하여간 대단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메이커가 방리담회를 하는 메이커도 아니고 커스텀을 주로 해서 판매하는 메이커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싼 거겠죠 그만큼 훌륭한 성능과 정교한 톨러런스를 느낄 수 있는 발리송이었습니다 무게에 적응만 하신다면 참 좋은 발리송이에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평가를 하자면 나는 가벼운 발리송이 좋다 그리고 가격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발리송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김성배였습니다